한국국학진흥원에서 진행한 근대 기록 문화 아카이브가 공개됐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국학진흥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으로 조사 수집한 민간 근대 기록 자료 15만여 점을 15일부터 온라인을 통해서 최초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학진흥원 2021년부터 매년 500명의 조사원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4년 동안 소집한 50만여 점 중에 일부를 이제 원본 자료를 이제 아카이브로 해서 디지털로 구축하도 해가 그리고 그거를 온라인에서 볼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든 서비스인데요. 직접 한번 가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조사 사업에 대한 개괄들 이렇게 쭉 적혀 있는데 보시면은 사업 공고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되게 재밌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근대 기록 문화 조사원 3기 선발 공고 이렇게 돼 있죠. 아까 2021년부터 시작했으니까 1기, 2기, 3기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그냥 단순히 소위 말하는 학도에 의해서만 한게 아니고 좀 연세가 있으신 분, 딱 봐도 연세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연세 있으신 분들이 자기가 살았던 시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현대가. 그 근현대에 자기가 가지고 있거나 자기 친구들이 갖고 있거나 마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도 되게 재미있고 이런 모든 수집 과정이 잘 보시면 여기 밑에 보면 조사원 로그인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죠. 이 모든 게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수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카이빙에 대해서 잘 모르시던 분들도 이제 이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나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이제 뭐 메타데이터, 뭐좀 기본적인 메타데이터지만 기본적인 메타데이터를 얹어가지고 진행을 했던 겁니다. 물론 제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긴 합니다. 제가 여기 없어가지고요. 아이디가. 이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검색은 아직은 잘은 되진 않더라고요. 추천 검색어가 있긴 있는데, 대신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예전의 사진들, 누가 조사했고, 조사번호 뭐 일련번호고, 조사일이 있고, 조사지역 있고, 소장제가 누구고, 뭐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 있죠. 어떻게 보면은 민간 자료들, 우리 일상사를 볼수 있는 자료. 사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쉽지 않은, 그 당시를 알수 있는 자료들, 조금씩 모여간다는 거, 이런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뭐, 추천 자료들도 있고, 뭐, 신사참배했던 사진들, 징병검사, 71년도에, 이런 어떻게 보면 진짜 민간에서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사진들. 사실 저희도 어릴 때 사진들 잘 없잖아요. 그런 사진들이 이렇게 아카이빙 된다는 거는 되게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근데 칼럼도 있고요. 전체 있고 라떼는 말이야라고 해가지고 설산에 가면 말이야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요즘 비가 내리니까 수해가 났을 때는 말이야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만 돼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쇼츠로 연결이 되긴 하는데 죄송한데 조금만 더 성의를 가지셨어요. 이렇게만 조금만 형님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블로그에서는 이제 당대에 있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조금 잘 엮어 놓은 것 같고요. 인스타그램도 옆으로 돼 있고요. 이것도 옆으로 돼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컨셉인 것 같아요. 제가 딴 것도 봤거든요. 딴 것도 이렇게 돼 있어요, 다들. 그래서 컨셉인 것 같다. 조금만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목이 아프다. 그리고 실제 조사에 참가하신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이제 에세이 비슷한 이런 내용들을 적어가지고, 사실 이 조사원 분들도 일종의 구술자죠. 되게 중요한. 당대를 살았던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엮어 놓기까지도 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유의미한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작권법에 저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래도 대부분이 이제 무료 이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하지만 기본적인 저작권은 결국 이제 자료의 저작권 또는 조사원 개개인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너무 그렇게까지 자유로운 활용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데 뭐 학술적인 연구 목적으로는 좀 그래도 조금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아직 검색이 좀 아직 자유롭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약간 추천 사료 열람하는 그런 수준으로 만들었다고. 광복이라고 검색을 하면 광복이 추천 검색어잖아요. 네. 안돼. 네, 해봤어요. 안 나요. 네. 네, 그리고 한참 보통 이렇게 기다려도 추천 안 돼서. 검색어로 돼 있고 이렇게 마우스가 이렇게 표기되잖아요. 여기 클릭하면 보통 넘어가야 정상이거든요. 안 안나 넘어가요, 그냥. 네. 밑에 알파스크립트. 보면은 지금 자바스크립트 보이드 뭐 이제. 제로라고 떠 있는 걸 봐서는 연결을 이제 제대로 안 해놓으신 것 같은데,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 나중엔 고치겠죠? 이건 금방 고치는 문제니까. 금방금방 하실 거예요. 그리고 광복 말고도 아까 전에 뭐가 있었죠? 수혜? 예. 수혜 있었죠? 그래서 수혜라고 검색을 해보면 계속 돌아가요. 아마 검색 엔진이 아직 연결이 제대로 안돼 있거나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또 뜨네. 추천 검색어는 안 뜨고 이건 또 떠. 네. 어쨌든 뜹니다. 광복이 수요랑 관련이 없는데요, 근데? 아니 예. 아직 알고리즘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 이 내용도 내용이고 사업의 진행 형태도 그렇고 상당히 유의미한 아카이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